안녕하세요. 자녀 교육과 축복입니다. 오랫동안 냉장고에 붙여놓고 암송했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날개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냉장고에 붙인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저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날개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치유와 자유함을 얻어 태양 아래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새를 상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이해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 Berean Study Bible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from the stall.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but, 그러나, 하고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앞의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앞구절, 즉 1절 말씀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사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but만 보고서도 앞으로 나올 말씀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뿌리와 가지를 사르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영어 시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어 시험이든 주어진 지문에서 대조를 의미하는 접속사 but이나 however 같은 접속사가 나온다면 그 글의 핵심은 이 접속사 뒤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얼른 파악해야 시험 시간도 절약하고 글의 흐름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 이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For you who fear my name. 이 구절에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 who가 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who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영어 성경 학습 4에서 학습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직역하자면 공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있는 즉 공의의 태양의 날개에 있는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공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태양 광선이 치료하는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고 그 빛을 쬐는 우리 모두가 치유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과 생각이 치유된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from the stall.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외양간 밖으로 나와 밝은 태양빛 아래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풀을 뜯는 송아지.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쁘고 배부르겠습니까?
좋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지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치유받았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치료를 바라는 공의의 광선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